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총 인구 6억 5천만 명, 3조 달러 시장을 가진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23일부터 차례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현대차그룹이 중국 현지 저가 브랜드 공세에 밀려 2017년 사드 사태 당시보다 더 큰 손실을 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광고 마케팅 도구에 이어 인공지능으로 기업 고객 대상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내년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 미디어 등을 꼽은 반면 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부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위해 제시한 목표 공모가 범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경제 기사들이 실렸는지 이 시간을 통해 미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6면의 내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6.5억 명 시장 아세안 19국 정상 부산의 문 경제협력 새 돌파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총인구 6억 5천만 명, 이 3조 달러 시장을 가진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23일부터 차례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의 성과 그리고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위를 바탕으로 이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먼저 어떤 정상회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소장님. 이제는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절반 정도 외교 순방을 할 때는 주로 이 북미 관계 또 이 북중 관계, 한중 관계 이렇게 좀 안보 쪽에 많이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 경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좀 도약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도약의 계기가 아세안이다. 남방정책.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연쇄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아세안이라는 이 지역이 정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매년 이 평균적으로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또 35세 이하 젊은 층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특별히 많은 곳이 바로 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정상회의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새로운 경제 협력의 돌파구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큰데 앞서 이창진은 그것도 말씀 주셨는데 인구가 6억 5천만 명입니다. 네. 중국 인구나 뭐 인도 인구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세안 10개국과 우리까지 합하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장 내에 규모가 3조 달러 시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의 이런 관계가 수립된 것이 우리 한 30주년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30주년을 맞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덧붙여서 한 메콩 정상회의도 제1회 행사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이 남방정책 이야기는 꺼냈지만 주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또 일본과의 관계는 요즘 뭐 경색이 돼 있지만 이런 주변 국가, 주변 강대국의 관계에 좀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국가들과 바로 아세안이죠. 좀 스킨십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또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브루나이하고는 이 국빈 방한이 됩니다. 브루나이는 그 외에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요한 국가죠. 이제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가지고 나머지 6개 국가는 부산에서 개별적으로 다 정상회담을 이렇게 이 집중적으로 특정한 기간 내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이 협력 수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뭐 교육, 투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농업, 보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화적 인적 교류까지 또 한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한 단계 우리와 또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가 격상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는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미리 또 맺어두기도 했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또 방한하는 국가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는 이 항공 자유화 수준을 또 확대하는 논의,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안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이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대사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사급 네.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이제 또 부산에 모이게 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내용을 첫 번째 기사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17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현대차 중국에서 5천억 적자, 이 돌파구는 친환경차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중국 현지 저가 브랜드 공세에 밀려서 2017년 사드 사태 때보다 더 큰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와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 회복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이 한편으로는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이게 중국 시장이 안 좋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변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부분인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 3인방은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징 현대가 있죠. 그다음에 둥펑 위에다 기아가 있습니다. 또 상용차 부분도 현대가 진출돼 있는데 이게 이 서찬 현대입니다. 서찬 난진 현대인데 주로 이제 서찬 현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다 안 좋아요. 네. 네. 그만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그 이 현지의 카 메이커들이 중국의 메이커들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현대차가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이징 현대만 하더라도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 영업 실적은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고요. 또 둥펑 위에다 기아도 뭐 2분기에는 흑자가 됐는데 또 3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찬 현대 같은 경우는 상용차인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적자 상태를 못 벗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가 안 팔립니다. 그만큼 중국이 네. 저가 공세를 하고 있고 직격탄을 사실은 맞았던 것이 2017년, 16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17년에 결정적으로 적자로 전환되는 이 이유가 됐던 것이 바로 사드 사태였거든요. 그때 좀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좀 더 시장을 다른 쪽으로 다각화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의 신차 모델을 좀 빨리 전환했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신차를 출시하는 걸로 전환했다.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중국 시장은 그래서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적자 상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안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주가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 금요일에 0.80%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115,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완전히 이 시장의 변화 자체를 읽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차종 자체를 이 전기차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신차, 특히 인기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이걸 아예 전기차로 중국에서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판매 방식 자체가 너무나 고리타분했다.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차종으로는 전기차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또 하나는 판매도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지나치게 방만한 뭐 유통망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것 또는 이게 디지털 마케팅을 좀 고도화해서 광고나 홍보 등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현대차그룹 중국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8면의 기사인데요.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 카카오 인공지능 B2B 사업이 새 성장 동력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광고, 이 마케팅 도구에 이어서 인공지능으로 기업 고객 대상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 AI 기술을 새로운 캐시카우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사업보다는 B2B 모델을 공략하는 게 빠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다음 달부터 사내 독립기업 AI 랩을 자회사 카엔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네, 예. 우리가 이 조간 브리핑 해드리면서 매일경제 기사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빠뜨리지 말고 보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IT 기업이 잘 나간다. 그 이야기는 시장 분석을 잘하고 있다. 그만큼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카카오가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세대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죠. AI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사내 독립기업 형태였거든요. 카엔이라고 해서. 그래서 컴퍼니 인 컴퍼니, 바로 CIC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완전히 독립된 자회사 카엔으로 AI 랩이었던 것을 이제 카엔으로 독립시켜서 기업 간 거래, 소비자가 아닙니다. 기업 간 거래, B2B 이 사업 전반에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 매일경제 뉴스에서 있었었는데 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2017년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 임직원들에게는 올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B2B 사업에 힘써야 된다.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접목된 것이 지금 바로 이 자회사로 독립하는 카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안팎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AI와 B2B 간의 이 거래를 촉진해 나가는 이런 모델이 앞으로 이 카카오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와 B2B의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의 B2B 사업 영역의 현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경험을 축적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기능이 건설업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디스플레이에도 우리가 AI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야 무슨 노래 좀 틀어줘 이러면 운전하다가도 우리가 이 핸즈프리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네. AI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미 GS 건설 또 현대자동차 등의 AI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던 카카오였고요. 이것은 뭐 다른 인터넷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카카오톡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 카카오톡에도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마케팅 도구로 또는 홍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형태가 카카오톡 비즈보드라고 해서 실제로 기업들의 광고, 홍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던 만큼 이 축적된 노하우를 또 소비자 이 카카오톡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이 참 축적돼 왔지 않습니까? 네. 이걸 노하우로 해서 이제는 기업 B2B 방식의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출범을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카카오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업 영역이 최근에 또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0.65% 오른 15만 5,5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좋고요. 결국에는 고가와 이 종가 그리고 신고가가 모두 동일한 가격
가격으로 15만 5,5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도 AI 쪽으로 열을 올리고 있지만 카카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AI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AI는 빅데이터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쪽을 가려고 했더니 우리 조간 브리핑에도 소개를 했는데 겨우 이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소비자 관련된 규제도 좀 상당히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 기업 규제가 좀 덜한 B2B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사업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서치 앤 클로바라고 하는 이 AI 조직을 이제는 완전히 활성화를 했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과 공동으로 네이버가 서치 앤 클로바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쪽에 앞으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의 투자의 창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는 최근에 해외 시장에서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5면에 실려있는 국내 증시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이 미국 덕에 반도체 쾌청, 중국 탓에 철강 흐림입니다. 이 증권가가 내년 유망 업종으로 이 반도체와 미디어 등을 꼽은 반면에 화학 철강에 대해서는 부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12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11개사가 반도체 업종에 선전을 전망했고요. 그만큼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지금 반도체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네. 반도체 업종의 상승 모멘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 자랑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물론 근거가 있어요. 이만큼 이 발품을 팔아서 매일경제가 증권사를 대상으로서 리서치한 내용인데 그런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지금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서버를 계속해서 확장 이 증설해 나가는 상황에서 DRAM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극히 당연하게. 그래서 서버용 DRAM 수요가 회복되고 또 데이터 수요가 또 확대되니까 이 점도 반도체에는 아주 희망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5G. 바로 이 투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5G와 반도체는 연동돼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우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도 지금 내년에는 이 5G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달부터 이제 1일부터 상용화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5G에다가 사물 인터넷, IoT 관련된 수요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는 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사 제목에도 이제 확인이 되다시피 미국 덕에 반도체는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화학, 정유 그리고 철강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중국도 다시 나는 이야기를 네.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람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중동의 석유화학 설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같은 수요가 또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석유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 기반 산업의 이 축소가 또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 화학 제품의 원가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 석유화학 정유 쪽은 좀 전망이 어둡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철강은 이렇습니다. 세계 철강 가격을 좌우하는 것이 이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는 내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이 남는 철강들을 수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공급 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 철강과 관련된 전망은 상당히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것 네. 같은데요. 2020년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할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할 업종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쇼관 브리핑 다섯 번째 기사는 26만의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공룡 아람코 상장 임박 긴장하는 한국 증시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아람코 IPO가 세계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단기 자금 동향 차원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환산하면 국내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1조 2,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람코의 상장 일정과 계획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공룡이 오면 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룡의 이 위협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냐. 그게 사실 오늘 우리 매일경제 기사가 주는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내달 5일 날 이제 다음 12월 5일 날 이 아람코의 이제 공모가와 기업 가치가 확정이 되는데 이 사우디 왕실에서는 이 전체 이 주식을 다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주식 시장에 한 1.5%만 상장을 계획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공룡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이 아람코 사우디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로 평가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애플도 겁니다. 넘어서는 그렇죠. 거네요. 애플마저도 네.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매출액도 그렇고 또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세계 1위의 지금 기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 1위입니다. 순이익도 세계 1위고 시총 1위 애플의 작년 순이익의 두 배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기업 가치는 지금 평가받고 기업 가치의 평가는 당연히 또 애플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아람코가 다음 달 5일 날 이 공모가와 기업 가치를 확정하고 나면 이것에 따른 영향을 우리 증시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플만 해도 우리 코스피의 시총 총액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상이 되는 공룡이 세계 증시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공룡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닌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람코가 이렇게 세계 시가총액 1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에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요? 누가 절 더 잘 나가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람코가 이제 이 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이 민간 지수이기는 하지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아니겠습니까? EI, 이머징 인덱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될 겁니다. 편입이 되면 자, 아람코가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중에 어떤 국가의 이 주식은 또 이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이것이 확정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일부에서의 진단은 한 9천억 원 정도가 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예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오는 27일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편입 종목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적어도 에너지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네. 에너지 관련된 이 종목들, 업종들 또 관련 산업들은 예의주시해서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장 일정이 이제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또 우리가 이 과대 또 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룡이 온다고 해서 모든 주변이 뭐 싹쓸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에 영향이 가고 과연 아람코의 증시 상장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의주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람코 한 기업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전체보다 이제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 다섯 개 기사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